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애플 TV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네모 박스가 애플 TV입니다. 이 애플 TV가 무선으로 여기 있는 공유기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여기 뒤에 보면 HDMI라고 TV와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타가지고 TV와 연결이 되면 이제 무선으로 애플 TV를 통해서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죠. 일단은 제 핸드폰 화면을 한번 나오게 해보겠습니다. 먼저는 애플 TV가 지금 와이파이가 연동이 됐잖아요. 저도 그럼 똑같은 애플 TV와 똑같은 와이파이를 잡습니다. 그래서 미러링을 하게 됩니다. 제 핸드폰 화면이 여기로 제 무선으로 제 핸드폰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. 여기서 나오는 소리도 TV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핸드폰을 통해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노트북도 와이파이를 동일한 걸 잡게 되면은 미러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노트북에서 나오는 소리와 영상을 무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기 있는 아이패드도 역시나 동일하게 와이파이를 잡게 되면 아이패드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. 펜 얼티메이트라는 이 어플은 아이패드에만 있는 어플인데요. 이거는 에버노트 회사에서 만든 어플입니다.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노트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시간과 할 일 이런 것도 있고 음악, 악보, 오선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. 기타 코드도 있고요. 기본 백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칠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걸로 전자칠판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. 노트북에 있는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죠. 근데 이 애플 TV가 애플 기기만 이렇게 다 되거든요.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회의를 이렇게 같이 한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회의하는 내용들을 다른 애플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 어떤 걸 서치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거를 바로 미러링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찾은 그 서치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사진을 만약에 가족끼리 찍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찍은 거랑 저 사람이 찍은 거랑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사람 핸드폰에 있는 거를 여기다 띄울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활용법이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편한 게 어느 강의장 가서 만약에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면은 항상 선을 컴퓨터에다 꽂아야 됐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편했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 강의를 할 때 핸드폰에 있는 영상 이제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여기 노트북에 연결해 가지고 핸드폰을 노트북에 나오게 한 다음에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했었었는데 지금 바로 그냥 핸드폰을 열어서 화면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해요. 그래서 아이패드 또 아이폰 그 다음에 맥북을 무선으로 영상과 음향을 미러링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여기까지 애플 TV 활용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